안녕하세요. 아찔호왕입니다. 오늘도 39살 먹은 돌산대교를 건너갑니다. 오늘은 돌산대교에서 약 12km 떨어진 멀지 않은 곳을 가는데요. 궁금하시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수에는 객각길 코스가 3개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곳은 객각길 2코스 안에 있는 이국적이고 아주 멋진 여수 최고의 사진 스팟입니다. 여기는 무술목인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여기에서 좌회전하여 삼거리 마트 앞에서 다시 좌측 계동마을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이 길은 계동 두문포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해안도로인데요. 여기에서 약 10분 정도 가시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도로 밑에 보이는 저곳은 작은 계동입니다. 버스는 115번과 116번을 타시고 이곳 계동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목적지까지는 약 35분 정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택시 이용을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곳인데요. 이정표 확인하시고 좌회전합니다. 자, 여기는 계동항이고요. 한때 뼈꼬시로 유명세를 탔던 곳인데요. 방풍림 팔각정에 올라서면 오늘의 목적지가 저 건너편에 보입니다. 왼쪽이 작은 끝이고 바다를 향해 남쪽으로 쭉 뻗어 있는 저기가 큰 끝입니다. 방풍림을 지나 블루망고 리조트를 지나면 오늘의 목적지가 바로 코앞인데요. 분위기 좋은 카페도 있고 횟집도 있네요. 오늘 가는 곳은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숲길로 들어서야 하는데요. 안내판이나 이정표가 없어서
진입로를 그냥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한 오르막길에 꼭대기가 보이면 서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르막을 올라가면 반대편에 눈에 띄게 넓은 공간이 나오고 노란 경고 간판이 보이는 곳이 진입로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왼쪽 숲길을 따라 약 5분 정도 가시면 오늘의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남해바다의 찐 머스룸을 보여주는 곳인데다 꼭꼭 숨겨진 사진 스팟입니다. 야, 또 우리 마침 또 모델분들 둘이가 계셨구만. 오늘의 주인공 개동 큰끝 등대입니다. 지형의 형태가 남쪽 바다를 향해 가장 크게 뻗어나와 있는 육지라 큰끝이라 부르는데요. 이곳에 이렇게 머스런 등대와 비경이 숨어 있었네요. 제 눈에는 거친 바다를 이겨내는 당당한 기백이 있어 보이고 바다 앞에 한없이 겸손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수가 일상인 저에게도 진한 감동을 주는 곳인데요. 탁 트인 푸른바다와 등대, 그리고 직벽 아래 자그마한 해변까지 이국적인 풍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야, 멋진 비경입니다. 아, 멋있네요. 이야. 이야. 좋습니다. 마침 여행객 두 분이 계셨는데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곳에 여행객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희 안산이요. 안산? 네. 여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인터넷. 인터넷으로? 네. 그리고 안산에서. 네. 야, 근데 어떻게 여기를 아시고. 네. 저 오늘 사진 찍는 스팟이에요, 여기가. 좋죠. 좋죠. 감사해요. 잘 찍으세요. 여기 이 등대 이름 알아요? 큰끝 등대. 오케이, 개동입니다, 여기가. 개동 큰끝 등대. 이 육지가 바다로 툭 튀어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큰 곳불이, 큰 끝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서 있는 등대다. 그래서 큰 끝 등대. 선물로 사진을 찍어드렸는데요. 경치가 좋아서인지, 모델이 이쁜 건지, 아무튼 찍사의 실력이 돋보이는 완전 인생샷이었습니다. 아, 멋지네요. 등대 주변은 위험한 낭떠러지 절벽인데요.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무술목 해변을 들르신다면 더욱 알찬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겐 일상의 바다지만 늘 설레임을 주는 건 바다가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무술목 주변에는 모이핑과 드몽돌 카페 그리고 카페 동백이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수 여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